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각장애 마인드맵 이제 기출용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저희가 용어도 보고 이제 큰 틀에서는 마인드맵 플러스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 우리가 봤던 기출의 강론, 즉 임한수 교수님 강론과 현재 이태원 교수님 강론에서 좀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최근에 해당하는 이태원 교수님 시각장애 그 3판을 활용해서 공부를 좀 집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막근기 보시면 페이지 15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각에 대한 기본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용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체크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은 시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해당하는 상을 묘사하는 정신과정. 그래서 아, 저기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서진이다. 서진을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력이라고 하는 것과 시야를 보잖아요.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선명하게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 탐지에서부터 정의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도요. 이제 최소 가시시력이라는 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최소 광선량을 설명하고 있고, 최소 분리 시력은 분리되어 있는 두 점을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의 최소 간격. 그리고 최소 가독 시력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 또는 형태의 가장 작은 크기를 설명하고 있지요. 자, 두 개의 선이 어긋나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버니어 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력 안에서도 중심 시력은 가운데 중심하에 맺혀진 가장 예민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시력이고, 주변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 부분을 제외한 주변의 망막부에서 보았을 때의 시력을 주변 시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나한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이고, 교정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안경 혹은 렌즈를 착용하고 다시 한번 측정한 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거리는 이제 이게 책마다 다르죠. 5에서 혹은 6m는 5m는 과거 뭐 한천성 시시력표라고 설명하고 있는 박수인 교수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리지만, 최근에 이태용 교수님 책은 3m, 6m, 3m를 또 원거리로 보면서 측정한 시력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근거리는 30에서 40cm 거리에서 측정한 시력. 시야는 한 점을 보고 있을 때 주변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까지, 그래서 한 점을 주시하는 0점에서 그 눈이 볼수 있는 범위를 시야라고 하더라. 그리고 수직 시야, 수평 시야도 있고 양안 시야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요. 자, 색각은 물체의 색채를 구별해서 인식하는 능력이고요. 대비감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와 배경색의 차이를 느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런 이제 용어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시각장애의 정의가 있지요. 이제 정의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은 과거와 다르게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적인 부분에, 선생님들은 큰 틀에서 맹과 저시력, 흔히 시각에 관련된 문제로는 시각장애 등을 아울러서 설명한 법적인 정의도 있더라. 그런데 이제 추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에 따라서 저시력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해당하는 수지수, 수동, 광과맹이라고 하는 맹학생을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용어. 자, 저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자를 잊지 못할 수도 있으나 시력으로 일상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한계는 일정치 않으나 다각적인 변화를 발견 못하는 시력감퇴가 있는 상태를 저시각, 저시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런 저시력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는 맞아요. 뭐 대비 선명하게 해주기 위한 것들로도 또 확대 혹은 뭐 조명, 명암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 1m 전방에서 손가락 수를 셀수 있는 상태, 그다음에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암실에서 광선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광각, 그다음에 맹은 전혀 우리가 시력이 남아있지 않는 전혀 없는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험 문제와 관련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눈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선생님은 여기에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가 뭐 방수 혹은 뭐 망막의
있는 세포 중에서도 추체, 간산체, 뭐 간체라고 하는 세포의 기능 등등을 선생님들이 미리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눈의 구조에 무언가 이제 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훑어본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선생님들에게 기출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된 것들을 끄집어서 저는 특징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도식을 보면서 설명해드리지만 나중에 추후에 뒷부분에 보시면 기출 용어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제 선생님들은 제가 기출이 나와 있는 도식을 설명할 때 잘 기억을 더듬어서 되새기는 계기로 생각하시면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지금 저희가 저녁 먹고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네요. 자, 묵묵홍채증, 홍채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조치 중에서 밝은 조명보다는 높은 조명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자, 망막 중에서도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던 것들 위주로 볼 때, 아니면요,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볼 때,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던 걸 보면 이렇게 감각이, 촉각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듣기교재 혹은 청각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 등등이 아이에게 교육적인 조치로 계속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미숙아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것과 망막방위는요, 이 미숙아 망막증이 조금 더 심각해질 때 망막방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공통적으로 과격한 신체 활동 혹은 뭐 머리를 부딪히거나 과격한 신체 활동은 자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육적인 조치의 키워드를 먼저 우선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망막 모세포종은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눈에 종양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맹과 관련된 교육적인 조치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망막 색소 변성은 먼저 이만수 교수님 책으로 정리를 할 때는 터널 시어 야맹증, 뭐 주변에서부터 중심으로 손상되는 진행성 질환, 이런 키워드는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는 추시와 주사라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이 암수는 곤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성 질환이니까 점자라고 하는 것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박순희 교수님 강론을 보면 밝은 조명, 높은 조명이 아이에게도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태훈 교수님 강론을 근거로 볼 때는 잔존 시력, 즉 시야가 계속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시 추적 주사라고 하는 것의 전반적인 시각 기술을 우리가 지도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잔존, 시야가 계속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최소의 글자의 크기, 최소의 확대 배열 등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 눈과 사물과의 거리를 멀게 해서 전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에 암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추체 기능이 주로 손상된 걸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가 언급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중심이 손상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중심의 보기 방법이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태용 교수님 책에 보면 사물과 물체와를 좀 더 가까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명한 부분들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색증과 추체 이 영양증은 교육적인 조치가 이만수 교수님 책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출 위주로 볼 때 백색증 실외를 나갈 때 차양이 달린 모자, 그 다음에 빛을 흡수시키는 여과를 시키는 안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문제에 출제가 되었다는 거. 자, 수정체 질환에서는 선천성 백내장, 이제까지 기출 문제를 볼 때는요, 객관식으로 딱 한 문장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손상일 때는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주변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손상이 될 때는 중심을 활용해야 되는 거여서 높은 조명, 고도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지요. 자, 최근에는 녹내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역시 이제 이만수 교수님 책부터 가봤을 때 저희가 방수가 순환되지 않아서 눈이 점점 커지는 우환,
거대 각막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시신경을 눌려서 터널시야 야맹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계속 눈의 압력이 상승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시간에 안약을 투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만수 교수님 책에 있지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이태원 교수님 책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교육적 질환에서도 시각평가라든지 혹은 시각평가 플러스 학습매체 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농예장 부분에서 특수교육 지원 요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각평가, 학습매체 평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이 됐었었고요. 그리고 망막색소 변성에서 봤던 것처럼 물체와 사물과의 거리를 멀게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신경 위축이라고 하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시로장애는 반맹이니까 주로 기출 키워드로 볼 때는 프리즘 렌즈가 있었었고, 피제 시각장애는 얘만의 시각장애 문제는 아니었지만 22년도에 용어 등장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구진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움직임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여서 계속 고시훈련 혹은 한 점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지점 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절 이상에서 근시는 오목렌즈, 원시는 볼록렌즈 등을 기억하시면 되지요. 자, 이러한 이제 관련된 용어로 볼 때 이것은 질환에 대한 설명이지 교육적인 조치는 없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홍채증은 홍채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동공이 크게 열려있어 항상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심한 눈부심 문제와 시력 저하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당뇨 망막병증으로 가볼게요. 당뇨병으로 망막까지 손상이 있게 되어서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자, 미숙아 망막증은요, 출생 시 망막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의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추후에 망막박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망막박리라고 하는 것은요, 망막 안쪽의 감각신경성과 바깥층에서 색소 상피층이 분리되어 떨어져요. 그럼 충격을 주면 이 분리되어 떨어지는 게 더 심각하게 떨어져서 시각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망막의 모색적은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것은 망막의 손상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막대세포인 간상체, 간체부터 손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주변부터 손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터널시야와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중심까지 손상이 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부 암점에 따른 중심시야 손상이 일어나고 시력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가운데가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가 주체 혹은 색깔의 기능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출에 언급되기도 한다고 했지요. 자, 백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멜라닌 합성이 결핍되어 일어나는 유전 질환.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러한 백색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야를 나갈 때 차양이 달린 모자 등등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고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주체의 영양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망막의 중심부가 발달하지 못해서 생맹이 되거나 원거리 시력이 감퇴되는 질환입니다. 자,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정체 부분이 이제 혼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혼탁이 있느냐 주변에 혼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조명도 달리해질 수 있다는 것. 일단은 수정체 혼탁이 일어나면 마치 안개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무수정체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가 이탈되는 것 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천성 눈예장은요, 방수가 안구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눈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에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신경 손상의 질환. 그래서 주변부터 눌리다 보니까 터널시야 야맹증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신경 위축은 양측 시신경 퇴측이 일어나서 시력이 감소되는 거고, 반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절은 보이고 반절이 보이지 않는 시로장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질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뇌기형이라든지 뇌손상 등과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안질환이라고 하지요. 사시는 외안근의 불균형에 의해서 양쪽 눈이 한 지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질환. 그래서 복시로 보이는 경우고요.
장구진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와 상관없이 안구가 무의식적이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안구가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못하므로 앞에 있는 목표 대상에 일정 시간 동안 주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자, 근시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운 곳이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목렌즈. 자, 원시는 먼 곳이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볼록렌즈. 여러 개의 초점으로 맺어지는 건 난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인에 따른 교육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시각장애 판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서 큰 틀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력검사와 시야검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원거리 시력검사는 우리가 추후에 망원경이 필요한 걸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적합한 배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좋은 눈을 선택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낮은 배우를 통해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곧 시험 문제였고요. 그리고 망원경에 해당하는 배율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공식적인 것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현재 좋은 쪽의 눈의 시력을 분모로 만들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원하는 목표 시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 0.3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는 건 칠판을 볼 수 있는 시력이 0.3 정도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계산하는 방법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거리 시력검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후에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배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가 디옵터를 통해서 계산하는 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눈을 또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또 설명한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태원 교수님 책을 보고 조금 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야검사라고 했을 때 주변에 해당하는 시야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판 시야검사라든지 1.2D 검사라든지 대면법은 주변부를 위주로 검사를 하는 거지만 중심부에 손상이 있을 때는 흔히 우리가 이제 중심의 보기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시계보기 검사라든지 A4 용지 검사,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 검사의 방법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서 이제 볼 거거든요. 원거리 시력 검사는 3m에서 6m 정도에서 보는 아이의 원거리를 측정하는 검사로 추후에 망원경이라든지 원거리용 확대 독서기를 추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시력 검사는 이렇게 책 보는 거리인 거죠. 40cm 정도에서 보는 능력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에 의해서 확대경과 근거리용 확대 독서기를 추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대면법. 우리가 중심 주변에 해당하는 시야 검사죠. 교사 학생이 마주 보고 앉아서 대비가 높은 색의 막대나 맨손을 사용해서 검사하는 것. 자, 중심부 시야 손상 검사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계 보기 검사, A4 용지 검사, 암슬럭 격자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시각장애 교육은 큰 틀에서는 저희가 맹과 저시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주로 저시력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는 색상, 대비, 확대, 그리고 저시력과 관련된 명암 이런 것들 혹은 저시력과 관련된 보조공학기기로서 확대경과 망원경도 있고 그 안에서 뭐 확대 독서기 이런 것들이 다 저시력에 해당하는 키워드로 저희가 정답을 푸는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점자, 촉각, 양각,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볼 때는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맹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되 저희가 이제 용어라고 하는 정리를 또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특히 교과 중에서도 체육과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었고 선생님들은 조금 더 공부를 확장을 하실 때 체육과에서 육상을 할 때 저시력 학생에게는 고대비가 뚜렷하거나 아니면 트래픽콘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아이가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맹학생한테는 가이드 러너가 같이 함께 뛰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로프에 줄을 메고 달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기출이 출제가 된 거고요. 더불어서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맹학생들에게 혹은 농맹학생들에게
촉각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촉각 교수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신체적 안내법, 촉각적 모델링, 손 위에 손, 손 아래 손 안내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또 맹학생한테는 이런 교과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확대 핵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체적 안내법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었죠. 교사가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학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적절한 자세나 동작을 지도하는 거고요. 촉각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교사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세와 동작을 먼저 이렇게 시범 보이면 아이들이 만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 자세와 동작을 만져서 확인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만진 자세를 똑같이 모방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촉각적 모델링. 그래서 신체적 안내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상부보호법을 가르쳐주는 거지만 촉각적 모델링은 이미 이렇게 상부보호법을 아이가 만지면서 똑같이 모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자, 손 위에 손 안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가 학생의 손 위에 자신의, 그래서 이게 아이의 손이라면 이렇게 손 위에 얹어서 아이의 동작이나 자세를 지도하는 거구나. 자, 손 아래 손은 학생이 있으면 손 아래 손. 그래서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거나 강압적인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게 손 아래 손 안내법이지요. 교사가 학생의 손 아래 자신의 손을 두고 교사의 손 동작과 움직임을 학생이 느끼고 모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손 아래 손 안내법도 있다. 그 다음 확대 핵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즉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지식과 기술을 확대 핵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자는 사실 용어를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점자 기호에 대한 걸 암기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 설명보다는 몇 가지 체크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음은 초성 이응은 항상 생략한다든지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이동 가능하면 대칭이동 가능하지만 불가능할 땐 한 칸 아래로 한다든지 혹은 초성의 복자음은 우리가 된소리표 6점을 해주지만 종성은 플러스이기를 해준다는 거. 자, 모음에서는 딴이자가 들어가는 게 4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위와, 그러다 보니까 위와 우회가 헷갈릴 수 있대요. 그래서 모음의 앞에서는 36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쌍시옷이라고 하는 받침으로 쓰는 것과 모음에가 또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음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붙임표 36점을 또 역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약자와 약어 중에서는 뭐 아 중성 빼기 법칙,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진 않다는 거. 그래서 가와 산은 따로 만들었고 라와 찬 하나씩 풀어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아가 있고 받침이 없고 초성 이응이 따라온다면 또 아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태용 교수님 책에서는 나다마마 바하 뭐 등등 해서 예, 이거는 바로 뒤에 모음이 오면 아를 뺄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글자 약자 어공 울은 뭐 등등 선생님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가사컷이라고 하는 거 앞에 된소리표 6점을 된소리표로 해주면 가사컷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받침이 들어가는 거에서도 약자 사용 가능한 것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쌍지읒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엉으로 읽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팟이라고 하는 것은 폐랑 또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 써주기 해주는 것들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어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1점이 선행이 되면 약어구나라고 하는데 약어라고 하는 거에 뒤에 음절이 올 때는 약어 사용 가능하지만 약어 앞에 또 다른 음절이 올 때는 전체를 풀어 쓰기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장 보호, 기타 보호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표, 따옴표, 뭐 이런 작은 따옴표든지 큰 따옴표, 물음표 이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아셔야 될 것 같고 숫자 안에서도 반드시 수표 3, 4, 5, 6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등등 약자 운 이렇게 얘기하시면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칸 띄었어요 줘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영어가 시작되는 것과 종결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LOV에서 첫 번째 대문자면 대문자 기호 하나, 전체가 대문자면 대문자 기호 두 번 해주는 것 등등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행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방향정의를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향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먼저 5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 이 5단계 과정에서 활용되는 구성 요소들, 기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각, 분석, 선별, 계획,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향정의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잔존 감각을 활용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능력이고요.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잔존 감각을 활용해서 한 장소에서 자신의 목적의 장소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품위 있게 이동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저희는 보행훈련이라고 하죠. 그중에서 이런 방향정의 진행 과정 혹은 인지 과정 중에서 이 지각은 잔존 시력이나 후각, 정각 등등의 환경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 분석이라고 하는 건 수집된 지각 정서를 분석할 건데 믿을 만한 것인 건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범주화 시켜주는 단계인 거지요. 선별은 출발점에서 목표까지 방향 정의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들만 선별하는 것도 있고요. 계획은 출발점에서 목표까지 행로에서 관련이 깊다고 선별된 정보들을 기초로 이동 계획을 짜면요. 마지막에 실행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랜드마크 지표, 보행자에게 환경 내의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지각적인 특성이어서 우리가 항상 활용 가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서 큰 건물들을 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3빌딩이라든지 뭐 여기는 노량진이니까 노량진에서 저희 학교 이 학원의 건물은 맥도날드 건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랜드마크를 주로 알고 계시고 있고요. 뭐 9호선이라든지 1호선의 지하철역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여서 무너지지 않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단서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보다는요, 알려주는 감각적인 거, 그래서 냄새라든지 혹은 뭐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을 주로 예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보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물의 특징과 결합해서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랜드마크인 것과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소화전이 비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죠. 자, 인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공간 구조나 사물의 위치와 공간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그래서 흔히 지분선 계실의 과정은 처음에는 내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A라는 지역을 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정보 탐색하고 등등 하지만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정보를 찾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는 것. 아, 이걸 인지지도, 인지맵이라고 하는 거구나. 경로 인지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경로에 대한 방향. 그래서 흔히 내가 A에서 B라고 하는 것의 거리를 갈때 AB만 알지만 AB하고 A에서 B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해당하는 거리를 갈 때는 자전거도 있고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버스밖에 몰라요. 그럴 경우는 경로 인지지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출발점에서 목표까지 버스의 경로만 알지만 총체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다양한 이동 방법들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다 표상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탐색은 추후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둘레 파악법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요. 보행자가 특정 환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 공간의 주위 경계를 각각 탐색하고 각 경계면의 특징을 반영한 이름을 �해서 기억하는 거라고 한다면 격자 탐색, 수직 횡단 파악법 혹은 바둑판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환경을 바둑판과 같이 구획을 나누어서 뭐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가 전후 좌후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이동하면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래. 자, 기준점은 특히 이렇게 주변 탐색이나 격자 탐색을 할때 내가 어디에서 출발점을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지 그 기준을 잡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환경 전체를 탐색하기 위해 어느 지점에 있든 간에 쉽게 되돌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자, 그다음에 공간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가 보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신과 사물과의 거리와 방향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정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방향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요. 저희는 이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 머릿속에서 이동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실내 단독 이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보호법은 상부 보호법과 하부 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건 따라가기, 손 스쳐가기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그다음에 신체 정렬법은 수직과 수평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책마다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동 기술 방법 중에 안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기본 안내법 자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좁은 길 통과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보디가 아니라 우리가 한보 뒤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고, 좁은 길이 통과가 되면 기본 안내법 자세로 오는 거.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도 있고요. 시각장애인은 문을 여는 역할하는 게 아니라 닫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자양키라고 했을 때 정한인이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주면 시각장애인은 이런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고 앉는 것들이 이 지문 안에 있었습니다. 자, 흰 지팡이에서 대각선법이라고 해서 잡는 법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액션 해드렸네요. 이점 촉자 부분 실외에서 주로 두 번을 촉타하고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안내견이라고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저희는 특히 이제 다 여기에 용어들이 나오지 않아서 중간 부분들은 중간중간 제가 또 보충적인 설명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체 보호법과 하체 보호법은 자기 보호법이라고 하죠. 한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 120도 각도로 구부려 손바닥이 전면을 향하도록 뻗는데요. 어깨 쪽으로 손끝을 2.5 정도 내밀어서 몸 전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체 보호법은 한 손을 몸 중심부 쪽으로 뻗어서 하반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트레일링은 벽 등의 사물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얘가 우측으로 간다면 오른손을 내밀어서 따라가는 방법, 자신의 목표물을 찾는 방법이고요. 수직과 수평은 책마다 다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대각선법은 익숙한 실내, 친숙한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흰 지팡이를 잡은 손에 팔을 뻗고 흰 지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조정한 후 바닥으로부터 5cm 정도 이하의 간격을 튀고 팁을 유지하면서 장애물과 턱을 확인하고 이동하는 방법인 거죠. 자, 이점 촉다법, 이점 터치법이라고 하는 거. 발을 디딜 지면을 먼저 지팡이로 한번 톡톡, 이렇게 두번 톡톡 두드려서 지면의 상태나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 방법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변형한 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점 촉다법의 변형 기술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촉다 긁기법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면, 지면 접촉 유지법, 이점 촉다법과 유사하고 다른 점은 TV 바닥을 계속 접촉한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딩하면서 보행하는 방법, 촉타호 밀기법, 이점 촉타법처럼 흰 지팡이로 좌우 바닥면을 두드릴 때마다 팁을 전방으로 5에서 10cm 정도 미는 동작이 추가된 것. 자, 그 다음에 촉타호 긁기법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다고 했지요. 흰 지팡이로 따라가고자 하는 기준선의 반대편을 두드린 후 기준선 쪽으로 지팡이 팁을 바닥에 낸 채로 끌어당기는 기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3점 촉다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흰 지팡으로 좌우 바닥면을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벽, 잔디 같은 기준선을 한번더 두드리는 동작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딱, 따닥, 이제 딱, 따까지는 지면, 그리고 벽을 치는 거죠. 딱, 따닥. 자, 그 다음, 한번 바닥치고 한번 측면치기라고 하는 거. 한번 바닥치고 한번 벽면 치고 한번 바닥치고 한번 벽면 치고라고 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시각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먼저 시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고시, 중심에 보기, 추시, 추적, 주사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는 한 지점을 눈으로 계속 응시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계속 응시하는 걸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보기는 중심에 보기를 하는 학생은 정면에서 위치한 물체를 보기 위해서 안구나 고개나 뭐 이렇게
안고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고개를 치켜준다든지 해서 고객을 정면을 향하지 않고 안구나 고개를 돌려서 주변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를 찾는 거, 그거 중심의 보기라고 할 수가 있구나. 출시는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을 눈으로 따라가며 목표물의 전체를 보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추적은 움직이는 목표물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는 기술. 그 다음에 주사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특정 공간의 장소나 눈을 머리를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빠뜨리지 않고 훑어보는 기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캐닝이라고 해서 훑어보는,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제 저시력기구 지원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요.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대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상대적 거리 확대법, 상대적 크기 확대법, 각도 투사 확대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개념을 바로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거리 확대법은 자료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것인데요. 자료가 칠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다? 앞자리에 앉아서 사물과 거리, 우리 아이의 눈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것이되, 상대적 크기 확대법은 흔히 우리가 포인트를 크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자, 각도 확대법은 렌즈, 그럼 렌즈라고 하는 건 광학기구이기 때문에 확대경과 망원경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사용해서 자료가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 자, 투사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때는요, 카메라나 전자장치를 통해서 모니터나 스크린에 원 자료의 크기보다 크게 투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쭉 연결해서 볼때 전자 확대 독서기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와 관련된 예시로 출제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확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확대법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비광학기구라고 해서요.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이제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 안에 있지만 타이포스코프라고 해서 굴지를 놓치는 학생에게 굴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펴볼 수 있거나 뭐 대비 혹은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노란색 아세티에이트지라고 하는 거 활용해서 대비를 높여주는 방법들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대경 같은 경우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건 기출 용어들을 다 한꺼번에 뭐 개념을 여기다 정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순 없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플랫배즈, 직광 확대경이라든지 스탠드 확대경, 혹은 막대 확대경, 혹은 뭐 안경 장착, 안경에 관련된 걸 같이 사용하는 확대경이라든지 존잡이형 확대경, 그리고 프리즘 렌즈가 부착된 안경, 뭐 등등의 그런 종류들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점, 단점들도 나와 있는 강론도 있으니까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런 확대경 중에서도 저희가 시험 문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 특히 맞아요. 배율이라고 하는 것과 디옵터에 관련된 문제를 계산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손잡이형 확대경 중에서도 이제 배경 지식으로는 눈과 렌즈와의 거리는 시야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렌즈와 물체와의 거리는 초점 거리라고 해서 그거 선명한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 거리는 디옵터와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확대경 부분에서 중요한데, 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또 이분법적으로 모든 저시력 학생에게 확대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책에서는 중심에 손상이 있는 학생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아이는 더 좁은 시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확대경이라고 하는 거 사용할 필요가 없다. 도움이 별로 못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도 있지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원거리 시력 검사에서 큰 틀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에 해당하는 것은 원거리 활동에 유용한 부분들, 간단한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 같은 근거리 보기 활동에 활용돼요. 그래서 근거리에 관련된 시력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경의 종류라든지 배율과 디옵트에 해당하는 공식들을 반드시 암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율과 디옵터, 즉 능과 렌즈에 해당하는 배율의 공식 해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4분의 능과
렌즈와의 거리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고, 렌즈와 물체와에 해당하는 거리는 디옵터, 그래서 초점 거리분의 100cm라고 하는 것을 합한 걸 눈과 물체와의 거리를 작업거리, 보기 거리라고도 한다는 거. 자, 여기 또 나와 있네요. 학습 자료 확대 경에 렌즈 간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한다는 거. 자, 망원경은 원거리 활동에 유용한 거죠. 그래서 원거리 시력 검사를 저희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안경 장착형 망원경이라고 해서요. 렌즈에 망원경을 장착한 것도 하나 뭐 용어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보조공학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린 촉각. 촉각이라고 한다면 주로 맹학생 아이들에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맹학생에게 활용하는 것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는 점자로 읽고 쓸수 있는 전자기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과거에 이런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음성도 출력되고 전자 점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된 걸 설명하고 있고, 최근에 시험 문제를 본다면 8개의 핀 중에서 혹은 8개의 점자에서 마지막 두 개의 역할하는 커서의 역할도 써보라고 하는 것도 출제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의 점자를 우리가 동시에 눌러야 되는 점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영어로 나왔던 예시를 그대로 서술하는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요 기능과 부가적인 기능 등에서 웬만한 우리 대부분 아이들이 이 보조공학 기기를 많이 써서 그런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점자로 이렇게 인쇄물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점역 프로그램 묵자로 점자로 바꿔주는 거, 점자 라벨러라고 하는 것은 프린터 없이도 간단하게 라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자, 입체 복사기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촉지도 촉각, 그래서 3D 프린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등을 전용 용지를 사용해서 양각 만져볼 수 있게끔 제작하는 기기입니다. 자, 옵타콘 같은 경우는요, 소형 촉지판에 있는 핀들이 문자 모양대로 도출이 되어서 맹학생들이 일반 활자를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점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나와서 틀린 거 고치는 걸로 언급된 용어입니다. 자, 청각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도 역시 주로 맹아인데요. 이번에 초등에 나왔던 문제는 꼭 맹학생이 아니고 학습장애인이어도 글을 잘못 읽으면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나 스크린 리더라고도 부르는데,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확대하여도 보는데 어려움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지 도서도 두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일반 활자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화된 형식의 디지털 도서를 저희는 데이지 도서라고 할수 있겠지요. 광학문자 인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쓰는 거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스캐너 또는 카메라로 인쇄물을 스캔해서 저장한 후 문자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대여한 문자만을 추출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흔히 이렇게 스캔본을 뜨면 거기에서 글자만 워드로 프로를 그러니까 워드로 해당하는 것만 추출하는 프로그램 많이 요즘에 활용하고 계시기도 하죠. 자, 보이스아이,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차 여행 같은 KTX에 바코드처럼 생긴 심벌을 우리가 거기다 기기를 넣으면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정보를 바코드 심벌로 저장하고 보이스아이 전용 리더기나 앱을 설치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듣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이 중에서 녹음 도서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이제 정의를 보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정의할 때 녹음 도서 할 때도 유의할 점이 나오죠. 소음이 적은 곳에서 한다든지 너무 늦추지 말고 속도를 늦추지 말고 최대한 명확하게 아이에게 읽어준다든지 뭐 저자, 목자 뭐 이런 것들은 생략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구조점은 생략해도 되는 등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유의할 점들도 기출문제 출제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대 독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출로 나왔을 때는 기능이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확대 독서기라고 했을 때는 배율, 그 다음에 뭐 색상, 마커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확대 독서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확대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에서 돋보기라든지 화면을 우리가 말 그대로 확대해줘서 해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주로 저시력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공학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보조공학에 대한 걸 봤고요. 쭉 이제 시각중복학생에 대한 내용들로 볼 때, 기출문제에서는 과거에, 여기 나오는 촉각수와 촉수와 지점자 혹은 손가락 점자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타도마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농맹학생이 말하는 사람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만져 말과 관계된 움직임과 떨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구나. 그 다음 촉각단서라고 하는 것은요. 아동의 몸을 접촉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래서 촉각단서, 접촉단서. 아이에게 이렇게 밥 먹으라는 것을 몸에 접촉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사물단서는 사물을 이렇게 숟가락을 몸에 대주면 되죠. 입술에. 그래서 아동이 눈으로 볼수 있게 제시하거나 몸에 촉각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물이 사물단서. 자, 사물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혹은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물과 같은 건데, 흔히 우리가 시간표가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미술 시간, 이러한 걸 활용하는 걸 캘린더 박스라고 할 거고요. 이런 캘린더 박스 안에 아이에게만 맞는 상징의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국어책을 넣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우리가 끈기 기출 키워드에서도 했던 건데요. 뭐, 여기에는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숟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책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공은, 뭐, 예를 들어 체육 시간일 거고, 이 아이의 숟가락의 의미는 점심 시간인 거고, 책은 공부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사물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캘린더 박스를 이용한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 물론, 이제 이태원 교수님 책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요. 자, 촉수와 촉각수와 촉독수와 다 똑같은 말인데요. 대화 상대자의 수화를 알기 위해서 대화 상대자의 손에 맹농인이 자신의 손을 얹어서 같이 수화를 하는 거지요. 자, 손바닥 문자는 여기다 쓰는 거. 손가락 점자, 지점자는 손 위에 이렇게 점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자 타자기 사용법과 유사한데 손가락 6개, 6점을 배정해서 접촉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걸 우리는 지점자, 손가락 점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언급된 시각장애, 시각장애의 막등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용어들 위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역시 이제 청각장애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전과 평가는 저희가 지금 쭉 흐름으로 볼때 청각장애가 끝나고 난 뒤에 할것 같아요. 그래서 청각장애 부분 끝나고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혼동이 없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막근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